저희는 그 3년 전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애터미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숙경 본부장님 산하 애터미,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 수없이 망설이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석세스에 가서 이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저희가 이제 녹취를 했고, 그때 당시 녹취를 하고 사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사훈에 대해서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고 두번세번 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수십 번 저희가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사훈의 내용을 간파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냐면, 애터미는 절대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선 나부터 이해하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먼저 이 교육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원을 알지 못하면 우리 센터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사원이 기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를 대했을 때 절대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포인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나중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 있을 때 박한길 회장님이랑 만나게 될 때요, 곁길로 가게 되면 서로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준점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이제 방향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대할 때마다 항상 사랑을 대하게 되고 진정성을 대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분당 비전센터가 하기 전에 김영락 본부장님 산하에서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같이 더부살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 센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김영락 본부장 산하에서 3개월 동안 우리가 그런 생활을 했었으니까, 우리 센터는 앞으로 형제 센터나 형제 레고 갔을 때는 우리가 우리 파트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배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분당 비전센터는 의외로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분자가 약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 끼니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는 항상 점심 때 언제 어디서든지 점심을 먹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자고 또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선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키자.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터미를 시작한 것은 물론 맞지만, 이것을 자꾸 내가 내 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애터미를 하겠다고 하면 내 생각에서 우리 파트너들이 읽혀질 수가 있으면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부터 바뀌고 쓰는 용어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우리 스태프진들이나 전숙경 본부장님 차라 우리 모든 스태프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파트너를 어떻게 하면 가난의 늪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암시적으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처음엔 파트너들이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갖다 붙이겠지만,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파트너가 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당신이 100만 원, 2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믿게 된다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파트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좋고,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보다 우리 파트너가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좋은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실시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패러다임을 바뀌고 의식을 바꾸는데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걸리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선배들이나 아는 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단계는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는 잠깐 혼돈이 왔습니다. 과연 이 방법을 계속 고집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그해 3년 전에 저희가 센터를 오픈하고 나서, 그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희 센터가 500개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500개에서 10등 안에 들었고, 작년에도 500개 안에서 10등 안에 들었고, 올해도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를 전혀 알지 못했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진정으로 승부했는데, 결과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 감사했었고요. 애터미는 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4% 성장을 한다는데 저희 센터는 계속해서 70%, 75%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저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길 사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애터미의 정신과 문화를 아주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그런 뭐 막 그 뭐가 악센트가 없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애터미 문화를 애터미의 정신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제가 지금 감동을 먹었거든요. 심사위원들 좀 점수 좀 올라가겠어요? 예.